3월 시장을 준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오히려 더욱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 분을 믿고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일단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행복펀드 전문가님, 어떤 종목 혹시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그 전에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 덧붙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인버스, 곧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을 조정받으면 꼭 종목을 살 게 아니고 시장에서 곧버스는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보시면 시장에서 상승을 했으면 레버리지를 샀었으면 됩니다. 그 현재 지수가 2000포인트일 때 3000을 가는 거를 보면 이제 13000원에서 주식처럼 레버리지가 아니고 주식 레버리지나 곧버스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배짜리는 네, 이렇게 상승했었으면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지수 상승의 그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배를 원한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사시면 됩니다. 근데 레버리지 샀는데 이게 레버리지가 지수가 하락하면 손실인데 지금 현재 지수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인데 지수가 하락한다 그러면 지수 하락만큼 수익인 거고요. 그냥 인버스는 한 배짜리는 동의만 하면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버스가 위험한 거는 방향이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방향이 맞았으면은 수익인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내가 찾기보다는 그냥 지수는 난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ETF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 주 중에 화장품이 아니고 미용 관련 주인데 휴젤을 꼽았습니다. 휴젤이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주식이 유일하게 중국에다가 보톡스를 지금 현재 수출했습니다. 12월 중순에 초에 수출했는데 1초도 물량을 수출했는데 지금 1월 달에 두 번째 물량을 또 수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는 고발 때문에 빠졌는데 그런 노이즈를 제하고도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유럽에도 승인이 돼 있고요. 유럽 수출 승인도 지금 신청돼 있는 거고 하반기에는 미국 수출도 승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보톡스 관련해서 소송권을 해서 대용제약과 메디톡스도 지금 현재 합의를 했듯이 이제 그런 합의의 문제지 이게 LG 화학이랑 SK 케미칼이랑 그런 소송보다는 좀 더 금액적으로도 작고 그래서 네.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배터리 전쟁만큼 톡스 전쟁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또 이야기를 들리곤 있는데요. 일단 인버스 결코 방향이 맞지 않아서 위험한 거지 방향 맞으면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너튜브의 시청자분께서도 수익을 곧버스로 좀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송펀드 전문가님. 네. 오늘 또 관심주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좀 시장의 변동성이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저는 대형 주주로 다음 주에는 좀 관심을 가진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보면은 시장을 보면은요. 지금은 섹터나 업종별로 다 동일하게 움직인 게 아니라 업종이나 섹터 내에서도 일부 종목 중심으로 선별적인 좀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조선주 중에 이제 현대 미포 조선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충분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와 같이 취약한 장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제도 기관들이 한 13만 주 정도 샀고요. 오늘 또 보면은 9만 주 정도 사면서 최근 연기금이 시장에서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이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 유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최근에 그 CEO 간담회에서 보면은 금년도 매출을 약 3조 2천억 정도 해가지고 작년도의 매출의 한 90%를 확보했다는 그 CEO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보면 수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이 종목은 변동폭도 적고 제가 보면 주가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중소형주는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다음 주에는 변동폭이 적은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출렁출렁한 배보다는 잔잔한 배를 타는 게 요즘 시장은 좀 중요하겠죠. 딱 제격인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보니까 조선주를 또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게 하나의 또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요. 행복펀드 전문가님, 관심주, 또 다른 관심주는 뭐를 보고 계신가요? 이제 HMM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업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작년에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1분기에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네. 예상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이런 이 주식 말고도 시장을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갑자기 무상증자 종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상증자 종목을 좀 더 시장에서 한국 석유부터 시작해서 황금 SD, 뭐 TSI, 그다음에 메가 ECS는 밀렸지만 HLB도 무상증자 종목에 의해서 무상증자 발표하고 시장이 좋았다 그러면 시장이 안정권이었다면 무상증자 발표하고 상승했을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무상증자와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이제 상을 치는데 요즘에 거래가 많은 주식들은 전부 다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지금 이제 무상증자와 더불어 이제 시장에서 블록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펌 블록들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데 제가 보면 SD 엔진은 지금 이제 6,700원대에 블록들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웬만큼 소화됐기 때문에 업황이 좋다면 이 주식은 조선주와 엮여 있기 때문에 블록딜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급만 네, 소화를 한다면 한 번 더 재차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린이 분들이 또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마법이 뭔지 일단 개념 정리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문가님? 어떻게 이제 무상증자라 보면은 이제 회사에 그 주식이 이제 자본금이 있는 겁니다. 자본금을 갖다가 주식을 늘어나는 거고요. 개인주주들은 주식을 늘어나는 거고 회사의 유보금을 갖다가 그 일반 개인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이 늘어나면서 그 원래 무상증자와 함께 유상증자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투자와 더불어 두 개를 하면 대부분 기존의 웬만한 횡보장에서는 30-40% 상승을 했는데 네. 지금은 조정장이기 때문에 약효가 좀 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상증자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송펀드 전문가님이 보는 두 번째 관심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될까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가 좀 좋아 보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MLCC 대장주죠. 네, MLCC 대장기고 이제 1분기 실적을 보면요. 오늘 보고서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3,300억 정도 해가지고 작년 대비 1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MLCC하고 반도체 기판 쪽에 이제 높은 공장 가동률을 좀 유지하고 있고 최근 갤럭시 S21이 지금 판매가 호조세를 보면서 카메라 모듈 쪽도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과 대만 업체들이 MLCC 가격을 지금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기도 최근에 보면은 전장용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용 수요 급증에 따라서 MLCC 가격을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의 실적도 한 1조 2천억 정도 해가지고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향후 주가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도 1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 종합주가에서 조정과 같이 계속 꾸준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60일 이동평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제가 보면은 어느 정도 하방경기선을 보이고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으로 뭐 돈을 수익을 낸다는 생각보다는 좀 꾸준히 좀 매수를 해가지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또 변동성이 크지 않은 또 굵직한 종목으로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또 행복펀드 전문가님의 마지막 관심 종목 눈여겨볼 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LS라는 종목입니다. LS라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 가격이 60-70%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수혜주고요. 이 LS는
해상풍력과 그린 뉴딜과 여러 가지 수혜주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한다면 LS가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현재 보고서를 보면 1분기에 1000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1200억을 넘어갈 거다.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할수록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더 커질 거다 생각해서 지금 현재 2조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4천억 이상, 영업이익 4천억 이상 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조 2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률이 충분하고요. 밑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밑으로 하락을 해도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구리 가격의 상승세 직후에 또 간접적인 아니라 바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을 LS를 꼽으셨습니다. 구리 가격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송포트 전문가님 또 차트를 보고 계신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이번에도 이제 보면 이제 만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는데요. 만도도 최근에 보면은 작년 실적이 좀 부진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를 보면요. 만도도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만도 헬라 지분을 100% 확보를 했죠. 그동안 50%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100%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자율주행 쪽에서는 제가 보면 만도가 가장 기술력에서 앞서가는 회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만도 헬라를 지분을 100% 확보함에 따라서 앞으로 이 자율주행 쪽에 주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의 가장 대표적인 ADAS,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하고 네이다 쪽에 앞으로 글로벌 안성차 업체들의 큰 수주가 좀 기대되고 있고요. 금년도의 실적도 보면 엄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6조 2,4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3,600억 정도 해가지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도 같은 경우도 4분기 작년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가 최근 조정을 보였는데요. 제가 보면 만도도 6만 원 전후에서 제가 보면 바닥권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도 반발성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음 주에는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는 제가 보면 변동폭이 적은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